우리는 부모님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는 부모님보다 더 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부모님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곰마담TV의 작가 마담언니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우리 돈 공부, 마음 공부, 부자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책들을 읽고 있는데 우주는 당신의 느낌을 듣는다? 우주는 우리의 느낌을 듣는다? 이런 글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마음이 넓거나 내 그릇이 크거나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 기술적인 부분, 컨텐츠적인 부분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도 여러분이 이거를 기회인지 이게 나의 인생에 필요한 건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성적인 모습에 지배를 받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든지 이 감정으로 모든 걸 만들고 이 감정으로 부부관계가 행복해지고 이 감정으로 우리 자녀 교육이 행복해지고 우리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지는데 우리는 단지 현실에 있는 모습만 보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주에 관한 책, 이 영혼에 관한 책을 보면서 제가 의식이 굉장히 커지고 제가 공부를 잘하거나 뭐 똑똑하거나 영리하다 이런 현실에 맞는 그런 규정된 점수들은 없기 때문에 제가 진짜 잘났고 제가 대단하고 제가 이런 위대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감정에 충실하니까 이게 나답게 살고 어떤 게 나의 그릇을 키우고 내 감정이 커지는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제가 생각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영리하다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것도 가르쳐준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부자가 보는 책이 따로 있다, 정말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이 보는 책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떤 책이지 하면서 막 진짜 검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영혼을 다루거나 의식을 다룬 책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세뇌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든 거는 내 감정, 내 마음을 비롯해서 내가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나의 거울이거든요. 내가 분명히 무언가 부정적인 단어를 했거나 내가 기분 나쁘게 했거나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나에 대한 거울이기 때문에 나를 먼저 돌아보면 이런 관계에서도 굉장히 좋은 감정으로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힘들고 우리는 돌아보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도 이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힘들 때도 누가 봐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긍정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힘들고 계속 고생을 하면서 그냥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 싫어서 겉모습이라도 긍정적이고 친구들에게 굉장히 밝은 모습을 억지로라도 보였는데 그게 이제 저와 하나가 된 거죠. 하나의 이미지가 되고 제가 긍정적인 사람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긍정적이야 라고 말해주니까 나는 긍정적인가 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거울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대로 만들어진다. 여러분이 왓칭이라든지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굉장히 대중서이긴 한데 어떻게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모든 현실이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지 정말 잘 나와 있는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알아버리면 사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왜?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쉬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도 이거를 문제에 집중을 하고 이게 어렵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거에 집중을 하니까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이 문제에 자꾸 집중을 해서 이 문제를 더 커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뭔가 이 지구별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더 나은 삶을 살다 가기 위해서 이 지구별에 태어난 건데 그렇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위기들이 와야지만 이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찾게 되고 이 문제를 통해서 감사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힘들어 봐야 좋은 일 있을 때 그래 그땐 그렇게 힘들었지 그러니까 지금 삶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힘듦을 극복했을 때 정말 남들은 두 배로
감사를 느낄 걸 난 10배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배로 느끼게 되면 그 감정들이 증폭을 해서 100배의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감사가 계속 감사를 낳기 때문에 감사 일기를 써라, 감사 기도를 해라,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를 정말 나한테 접목을 시키면 내가 감사하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내가 돈 공부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우리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우리는 부모님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는 부모님보다 더 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부모님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도 내가 이뤄놓은 거에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부터는 뭐 마음에 관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뭐 종교를 불문하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저희 자존감도 높일 수 있고, 나는 잘났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위대하다, 이런 걸 스스로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나를 스스로 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누구나 지혜로워질 수 있고 누구나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련이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시련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시련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에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시련만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극복했을 때 더 10배로 행복할 것이고, 또 누군가가 똑같은 시련이 있다면 여러분의 극복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이럴 때 나는 이랬다, 공감을 해주고, 그리고 해결책까지 줄 수 있는 멘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련을 기회로 만들고 위기도 기회다라고 여기신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이 문제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항상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문제보다 더 큰 사람이 되셔서 이 문제를 작게 만드세요.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힘든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돈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그런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거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버는 거에 집중을 하고, 같은 월급을 받아서 카드값으로 다 나갈 지연정 더 헤빙 있잖아요. 나는 이 카드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네, 나는 그래도 빚이 없고 이걸 다 갚을 수 있는 나의 능력에 감사를 하고, 정말 더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영감들이라든지 앞으로 더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들이 쏟아지거든요. 어차피 그런 것 같아요. 부자들도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실제로 그 돈을 쓰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내 통장에는 1억이 있어. 그 1억이 있다는 마음 편안함, 그 풍요로움 덕분에 더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돈을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있다에 집중을 하니까 더 좋은, 풍요롭고 감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없어요? 그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 마음속에 더 풍요라든지 더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저는 더 해빙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저는 더 해빙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 더 해빙 효과로 많은 분들이 내가 있음에 집중을 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요, 여러분이 이런 거에 있음에 감사함으로써 그 기술적인 책들을 보게 될 거고, 아이디어를 얻게 되면 여러분에게 맞는 창업들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직업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결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맞고, 그걸 함으로써 하나씩 지어나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최종적으로 찾게 됩니다. 생각보다는 행동을 하시되 생각조차도 있음에 집중을 하시고, 없는 것보다는 있음에 집중을 함으로써 감사함을 계속 만드시는 그런 마음공부, 부자공부, 돈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돈이 없었지만 예전에 같이 호주에서 막 힘든 일을 할 때도 이 월급을 줌에 감사, 이 월급이 있음으로써 내가 해외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네, 저는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느 순간 돈을 돌아보니까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해빙 효과를 굉장히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입수에 집중하시고 더보기란을 통해서 7월에 또 곰마담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풍요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불을 이뤘는지도 많이 나눠놨거든요. 돈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직장을 그만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부동산 공부를 했고 부동산 덕분에 진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부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책도 썼고 크루즈 여행도 다니면서 돈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것만 잊지 마시고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부자공부, 돈공부, 마음공부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